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체어를 이용해서 홈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. 스프링 세팅 먼저 하실 거예요. 페달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신 다음 까만색 스프링 두 개를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걸어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. 하얀색 스프링은 걸지 않을 거고요. 두 개가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그대로 페달 앞에 서서 체어를 받아보고 설 거예요.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으로 보일 수 있게 다섯 발가락 다 벌리고 있을 거고요. 발은 체어에서 반보 정도 뒤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준비해 볼게요. 무릎 두 번째 발가락 정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허벅지를 밖에서 안으로 조여서 엉덩이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주세요. 그대로 호흡 먼저 가볼게요. 마실 때는 등이 크게 부풀었다가 내쉴 때는 복부를 아랫배는 위로 살짝 당겨오기. 한 번 더 마시고 가슴 넓게 펴고 내쉬기. 마지막 갈비뼈가 앞면, 뒷면, 옆면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 느꼈다가 내쉬어주세요. 이 호흡을 계속 인지하면서 앞으로 롤다운 내려가 보실 거예요. 양손 앞으로 나란히 만들었을 때 팔이 앞으로 너무 쭉 뽑아져 나가 있지 않게 어깨 끌어내려서 등에 힘쓰고 있을 거고요. 허리를 길게 세워서 체중이 너무 앞으로 쏠려 있지 않은지 내 뒤꿈치, 엄지발가락, 새끼발가락에 힘 전부 나눠서 실어주시고요. 그대로 내쉬면서 내 몸을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하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줄 거예요. 마시고 준비. 발바닥으로 바닥 지그시 밀어내면서 롤다운. 고개가 먼저 숙여질 거고요. 그 다음 내 명치가 뒤로 쑥 빠질 거예요. 복부 위로 끌어올리고 허벅지 안쪽 조인 거 유지하면서 내려갑니다.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져버리지 않게 앞으로 맞춰주시고요. 그대로 페달 지그시 누르고 나갈 거예요. 이때 손목이 너무 꺾여있지 않게 약간 타넘은 정도로 얼굴 안으로 쑥 집어넣고 들어갈게요. 등을 둥글게 말고 내려가셨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허리를 펴볼 거예요. 꼬리뼈부터 천천히 펴내면서 페달 살짝 들어 올리고 시선 위쪽으로 열어줍니다. 내 페달 넘어서 체어 시트를 바라보실 거고요. 이때 허리는 뉴트럴까지 만들 거예요. 아랫배랑 허벅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이때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셔서 허리를 전부 펴기에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더 가슴 열고 엉덩이 치켜들려고 해주세요. 그대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. 고개부터 당기고 어깨 끌어내리고 갈비뼈 쓱 집어넣고 복부 힘을 느끼면서 그대로 허벅지 안쪽 조이고요. 천천히 페달에서 손 떼내고 고개 들어올려서 정면 바라볼게요. 한 번 더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멀리 뛰어넘기. 양손으로 페달 짚어주시고 그대로 등 한번 둥글게 말고 내려가요. 페달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가셨으면 다시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조이면서 상체 살짝 들어 올리고 그대로 고개 마지막에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시선 복부, 가슴, 내 광대뼈 바라보다가 정면으로 열어주세요. 마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고개부터 들어갈게요. 이때 배를 위로 쏙 끌어올려서 복부를 전부 감출 거고요. 허벅지 안쪽 조이는 거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고개 들어올려서 정면. 마지막 내쉬면서 내려갈게요. 목만 너무 꺾여있거나 허리만 너무 말려있지 않게 내 척추 골고루 분절시켜 주실 거고요. 호흡 깊게 뱉고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꼬리뼈부터 펴내고 명치를 앞으로 한번 쭉 열어요. 정수리랑 꼬리뼈 멀어지고요. 다시 고개부터 쏙 집어넣으면서 등 한번 둥글게 그대로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올라갈게요. 마십니다. 네, 이어서 양손 만세부터 출발해서 이번에 복부 힘을 좀 더 느끼면서 동작을 가볼게요. 양손 만세 만들었을 때 흉곽이 이렇게 들려버리지 않게 이번에도 계속 복부에 힘 주고 계세요. 이때 등이 말린다기보다는 내 허리는 뉴트럴 골반을 유지하되 갈비뼈가 열려있지 않게 상복부 힘을 살짝 더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을게요. 만세 만들어주실 거고요. 이번에는 체중 앞으로 쏠려있지 않게 준비. 내쉬면서 턱끝부터 멀리 다이빙 내려갑니다.
한번 마셔주시고요. 내쉬면서 페달을 누르고 내려봐요. 페달을 반 정도 눌러주시고 나면 여기서부터 내 갈비뼈를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복부 힘으로 페달을 더 눌러볼게요. 이때 하지의 힘도 같이 주세요. 뒤꿈치 눌러서 허벅지 안쪽 조이고 내쉬면서 페달을 더 많이 누릅니다. 마시면서 상체 살짝 세웠다가 한 번 더 둘 마시고요. 배가 앞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더 위로 들어 올려져요. 셋 그대로 일어나실 때는 허벅지 안쪽 조이고 한 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꿈치 밀어내면서 엉덩이 힘 끝까지 유지하고 만세까지로 이때도 허리가 열리지 않게 버텼다가 다시 내쉬면서 다운 호흡을 세 번 뱉으면서 누르고 올라올게요. 페달을 먼저 반 정도 눌러요. 한번 마실 때 금이 한 번 더 확장 내쉬면서 더 깊이 누르기 내 배꼽이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마셨다가 한 번 더 둘 마시고요. 셋 그대로 허벅지 한쪽 조이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 위로 내 척추 하나씩 쌓는다는 느낌으로 일어날게요. 마지막 내쉬면서 멀리 내려가세요. 이때 팔은 그냥 힘없이 뻗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날개뼈가 등에 딱 붙는 힘으로 등에서부터 연결하면서 내려갑니다. 마시고 그대로 안쪽부터 조이면서 눌러 만세까지 만들고 일어나 주시면 양팔 크게 서클 그려서 내려놓을게요.